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기억하십시오. 이름. 바코바카. 왜 바코바카이냐? 호박이라니요! 바베카스! 정답! 맞습니다. 어디서 아이디어를 받았냐면, 바꿔! 나의 이 더러운 피부를 바꿔. 그래서, 바코바카. 얼굴 각질을 한꺼번에 관리한다! 바꿔! 바꿔! 뭐든걸다 바꿔! 요게, 바데카실 코튼. 요게, 바데카실 크림. 요두 가지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깃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올리브영에서 30% 세일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이 내용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수분감 가득 머금은 코튼 볼. 볼같이 생긴 얘를 갖다가 집게를 가지고 자, 초점만 잡아라. 하나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솜들이 굉장히 털 자체가 보들보들해 보이죠? 솜이 거칠면 우리의 연약한 피부에 얼마나 자극이 되겠어요? 여러분, 각질 관리는 자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질 관리는 모든 피부의 기본입니다. 각질이 쌓이면 여드름 나죠. 그게 다 화이트헤드 되죠. 더러워지죠. 그게 블랙헤드 되고 여러분 코에 그 점박혀 있는 거 그거 다 평소에 이거 각질 관리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자, 이 코튼 볼을 가지고 공처럼 생긴 이 하얀 솜을 가지고 제가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아닙니다. 이것은 리얼.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화장품 액체가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저는 이게 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어줍잖게 양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근데 각질 제거제라기에는 진짜 너무 부드러운데? 이걸로 정말 각질 제거 확실하게 되면은 이거 화장하다가 맨날 쓰겠다. 제품명, 브랜드명, 23 years old. 내가 바로 23세다. 그거랑 제품 이름은 바코바카입니다. 아, 이거 맞아요. 수정 화장할 때도 살짝 지우고 쓰라고 나온 용도입니다. 요거 한두 개만 조그마한 통 같은 데 담고 다니면서 쓸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살리실산이 들어있어요. 그왜 살리실산 성분 여드름 짜고 나서 스팟 제품 같은 거탁 올리면 엄청 따갑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좀 소독되고 여드름 가라앉혀주는 그런 성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따끔따끔한 게 오히려 피부에, 순작용?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요게 여드름을 오히려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는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제품이 뭐라고 했죠? 바꿔, 바꿔. 내 피부를 바꿔. 그래서 바코 바카 아니겠습니까? 겉에서 각질 제거를 한번 해주고 속 안에 쌓여있는 각질들을 밤에 발라놓으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쫙 끌어내서 그 각질, 더러운 것들까지 정리를 시켜주는 제품도 크림으로 함께 발라주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내 피부가 아기 피부 마냥. 이 크림은 바데카실 P라는 크림이고요. 요렇게. 자, 요게 따끔따끔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쁜 작용이 아니라 순작용이라고 합니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형을 한번 먼저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좀 꾸덕한. 얘를 발라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사실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오리지널보다 피가 더 순화돼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신소희소희님? 이미 조사 끝내고 오셨습니까? 저는 정말 민감한 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전체 다 바르지 않고, 저도 아무리 피부가 얇다고 해도 코 주변에는 각질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시커먼 게 점점 쌓이기 시작해요. 이거 따갑다던데 저는 지금 안 따가운데요? 각질 제거 제품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수분감 가득 머금은 바코바카. 피부 화장이 잘 먹고 싶으신가요? 각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각질 관리 수많은 제품 중에 23 years old에 바꿔, 바꿔, 모든 걸다 바꿔, 바꿔, 바꿔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로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분크림. 바로
징크놀시카라는 거예요. 요거 바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건조함, 거칠어짐, 외부 자극에 민감해진 피부 손상을 보호해주는 보호용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각질 관리해주시고 얼굴에 뭐 스크럽 같은 거한 다음에 보호용으로 발라주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로션입니다. 이만큼 소량을 짜서 발라보겠습니다. 꾸덕하다. 꾸덕한데 얇게 잘 펴지는 그런 제형이네요. 요거는 밤마다 얼굴 재생시켜주라고 여드름 피부일수록 오히려 이러한 보호용 크림은 꼭 발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수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수분도 채워주고 케어, 트러블 케어 되는 제품도 발라주고 마무리로는 보호되거나 재생이 되거나 이런 크림을 발라줘야 좀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케어가 되는 그런 스킨케어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코바카 제품 함께 쓰시고 요것도 징크노시카까지 함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